오늘은 밭에 나와서 산기도 보이는 산기도를 하러 와서 산기도 끝내고 또 네, 이 보이나 몰라 이 저기 호박을 이렇게 땄어요. 호박을 따고 이제 여기서 산기도 받은 능력으로 축도와 또 치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몰골이 모양이에요. 지금 앞치마 있고 장화 신고 장화 신고 차림은 이런데 영빨은 좋을 거예요. 축도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가정 4위, 5위를 설교를 들으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있어서 손을 얹는 성도들마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부부 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깨끗이 치유하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을 하느니 또 모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신 분에게는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부분에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의 질병 위에 손을 얹은 부위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에서 치유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라.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자궁경부암이 떠나갈지어다. 백혈액이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갈지어다. 기관지 천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혈관, 모든 아토스 피부염이 떠나갈지어다.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손 얹는 성도들의 머리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성도들 머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 믿음으로 손을 얹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위, 5위에 어떤 간증 설교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밭에서 일하다가 산기도 하고 지금 기도를 질병에 이왕
기도와 또 문제의 기도 축도를 해드렸습니다.